그리고 이제 방패 든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이길 수 있는구만. 기다려봐. 타밍 좀 하자. 기다려. 더 먹을 거 없나? 갈고리 같은 거는 이제 하데스 무기인데 별로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문이 열렸죠? 이쪽에. 안녕, 헤라클레스. 녹두 부침개가 되었잖아? 아, 녹두 부침개 먹고 싶다. 저희 명절 때마다 녹두 부침개 만들거든요? 진짜 맛있어. 금방 만들었을 때 먹어야 돼. 식어도 맛있는데. 아, 지금 졸리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아니, 5,000분이나 보시네요, 여러분. 좀 이 게임은 타이쿤류 게임이나 다르게 잠이 안 오는 게임이긴 해. 알바하면서 본다고? 야, 그럼 되게 좋겠다. 나도 가끔 막 재밌는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시청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하는데. 과자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막 보면은 개꿀일 텐데. 오오오. 당신은 크레이토스님이시군요. 제발 안돼. 도움은 필요 없어요. 어머! 잠깐만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다님 백개. 제 얼굴 보세요. 다요 피지컬. 아. 야, 쟤 못 죽이니? 아, 저거는 정지 안 당하나? 아, 19걸어도 저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겠네? 야! 일단 쟤를 구해야겠네, 보니까. 야, 근데 크레토스도 꼭지를 까고 다니긴 해. 그건 맞아. 너 구해달라는 거지? 기다려봐. 금방 구해줄게. 이 시공문인가?
만약에 정지 먹죠? 그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아, 다른 BJ들 가리고 했어요? 그럼 저도 나올 때 가릴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는 지켜야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가릴 건 가리자. 이런 거. 아, 너 나중에 변명 뭐라고 할래? 알았지만. 저는 시청자분들의 눈을 위해 도저히 화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못 막았단 뜻이죠? 안 막았다. 아이, 가, 이 새끼야. 가. 어. 이런 거군. 일로와. 다음. 후! 다음. 아, 다 태운 건가? 반나서 만갑다님 100개. 크레이토스님, 안 돼. 아, 제발. 제발 날 내버려둬요. 부탁할게요. 제발 자비를. 만만한 강아지 적당히 패고 세네랑 싸울 때 매너 있게 싸워. 아, 오케이 됐어. 방심했다. 아, 제크양! 아, 얘, 얘가 왜 있어야 돼? 아, 아까 그거. 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아, 뭐야. 죽게 둬야 돼. 살려야 돼. 한 손으로 한다. 일로 와! 일로 와, 이 돼지바이야! 안 돼! 저런! 이건 방통인 녀석들! 게임 규제하지 말라고! 보니까 이런 큰 애들 잡는 거는 건틀릿이 좋네. 그대는 내가 지키겠어. 야, 쟤 무빙 봐. 다 피해! 쟤가 판도라인가봐. 절대 안 죽는 거 보니까. 일로 와! 움직여! 움직여! 가자! 가자, 피메일! 가자! 또 얘 움직이겠지, 분명히? 그냥 여기 위에 철창이 내려올 거야. 어, 아니네?
아니 얘가 먼저 가겠다. 나 가려 그러는데? 어? 맞네? 게임 여자는 안 죽이던데? 안 죽일걸요? 제발. 거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어. 어? 밑에서 쉬고 있네요. 판도라. 크레이토스 올 줄 알았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 뭔가 들려요. 가까이 있어요. 널 어떻게 찾을지 말해! 미궁이에요! 미궁을 찾아요! 디바! 내가 구해줄게! 판도라! 송하나! 판도라! 무슨 송하나 무슨 일이야! 내 아들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구나.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미물을... 제우스... 제우스! 여기는 왜 시공이 보이지? 설마 이거는 역시 이거 고래고래는? 아니 제발! 마법사야 무슨! 제우스에 대해 다들 의심을 했었네, 보니까. 올림푸스의 하인들이 역병 같은 것에 죽어가고 있다. 아까 제가 헤르메스를 죽임으로써 역병이 돌았죠. 자, 이게 뭔지 한번 돌려봅시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다리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고장났다. 어쩌라고? 저 다리를 고쳐야 되나 보네? 다 고장났네? 문이 있다고요? 어디? 뭐지?
드르르르트. 야, 매운 거 먹고 있나 봐. 저기 여자들 모여가지고 조수 떡볶이 이런 거 먹고 있나 본데?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매운 거 먹나 봐. 데이트하기님 10개. 너 진짜 트위치 갈 거야. 물러가라. 어! 크레이토스, 정말로 오랜만에 보네. 이젠 더 이상 전쟁의 신은 아니지만 내 침대에 들어와도 돼.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스킨 뭐대요? 내 침실에 너. 야, 비제이 내 방송 어떻게 했어 이거? 얼마나 됐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 밖에 있는 다리는 무너진 거랑 다를 바 없어. 제우스한테 미궁을 만드는 멍청한 다이달로스를 시켜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사정했는데 안 된대. 아, 그래서 잠깐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고 밖에 화면 있는 다리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잠깐만요. 방법을 찾으려고 말이야. 소리만 들으세요. 남자들은 정말 정말요. 저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이는 내 남편밖에 없어. 근데 그 애는 이제 무용지물이야. 야, 여기는 짚고 걸어도 안 돼. 그 포인트 포인트는 짚고 걸어도 안 돼. 야, 뭐 할래? 아니요. 얘 아니요 나왔는데. 얘 누르면 되나? 홀. 아. 어. 레이터. 매운 불닭을 먹는 중이에요. 아우, 매워. 이 오뎅도 먹어봐. 어? 저 힘 좀 봐. 그냥 보는 게. 아, 맵다, 매워. 한번 상상해봐. 이 장면은 성룡이니까 꼭 어른들만 봐야 돼. 이런 건 애들한테 보여줘서 잘했다. 아, 매워! 아우, 매워! 유클림 10개. 이 새끼 이거 눈 돌아가는 거 봐라. 이거 오케이. 어우, 야야야. 쿠리안님 10개. 아, 내 캠! 내 캠! 오케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가도 되지 그냥. 얘 보스전 아니지? 끝나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줄게. 원한다면 내 남편에게 말해봐. 저기로 가면 만날 수 있어. 아이템 뭐 주는데? 아, 이미 줬대. 쿠리안님 10개. 와,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 장난 아니야. 정보. 3번 하면 클리어 특전템을 주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 아, 잘못 샀다. 안 돼! 돌아올 줄 알았어. 아프로디테 아닌데? 크레이토스. 말해. 설마 아프로디테가 또 전쟁의 신을 정복했나? 개소리야. 그건 직접 당신 부인한테 물어보시오. 나는 미궁만 찾으면 돼.
난 성화를 찾는 줄 알았는데 미궁석에서 대체 무엇을? 안 돼! 그 애는 내버려둬! 판도라는 건드리지 마, 크레이토스! 판도라가 미궁에 빠져버리고 내가 지옥에 사는 건 너 때문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헤파이스토스! 아니, 잘못했어, 스파르탄! 넌 그 상자를 열었어!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내 전쟁의 악령을 가둬두는 건 쉽지 않았어. 그래서 신들의 힘을 초월할 수 있는 올림푸스의 성화 안에 상자를 가둬놨지. 상자가 모양이 잡혀가면서 성화 안이 상자를 보관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 자물쇠를 준비해.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밖에 없었지. 성화의 근원으로 창조한 열쇠는 스스로 생명을 부여받았어. 바로 판도라야. 판도라가 열쇠구나. 어린아이, 죽지도 살지도 않은. 난 그 애를 사랑하게 됐다. 그 애도 날 아버지로 사랑하게 됐고, 제우스가 상자를 찾으러 왔을 때 나는 판도라를 숨겼어. 난 그에게 상자를 보관할 안전한 곳은 크로노스의 등이라고 했지. 그 누구도 보전 안 할 테니까. 속인 거야. 애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넌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결국 그걸 이용한 너 때문에 모든 게 들통났어. 난 사랑스러운 내 딸 판도라의 비밀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당했다. 제우스는 그 애를 뺏어갖고 난 혼자 고통 속에 버려졌어. 이해가 안 되나? 그 애를 성화에 데려가면. 내 말 잘 들으시오, 헤파이스토스. 제우스만 없앤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맞아, 그거야. 제우스만 죽일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돕지. 어쩌면... 무기 만들어줘. 그래, 그게 있군. 옴파로스의 돌이 필요해. 무기를 만들어줄게. 난 무기가 있어. 많이 다를 거야. 이건 네가 원하는 보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 돌은 타르타로스의 나락에 보관돼 있지. 가져다주면 도와주겠네. 타르타르? 이제 여기 발로 올라갈 수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하스스톤 롤 종합게임 공포게임 VR 쯔꾸루 미연시 스타크래프트 모든 게임 다 하는 잡겜비입니다. 히오스 오버워치. 고르곤의 눈에 냄새가 난다. 삘이야 이거. 삘 딱 왔죠? 아니 진짜. 에카림 누가 키웠냐.
장기 자랑해볼까? 헤카리. 막창 드실 분. 와, 저거 트로피 수준 봐. 막창 드실 분이래. 야, 이제 무기 만렙이다. 어? 근데 건틀렛도 했어야 돼. 이제 이거 까면은 1만 될걸요? 이거 까면 1만 되겠다. 보니까 사이즈 나와버렸어. 됐다. 피눈물을 넣어. 됐다. 와, 이제 무기 약간 좀 깐지나진 것 같죠? 기분 탓? 와, 딜 진짜 세. 일로와. 아, 근데 갑자기 내일 아웃라스트 할 생각에 너무 무섭다. 벌써 만화 채우는 것도 좋지만 제 체력 그 강화를 못 해놔가지고. 아이고 봉구님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케이,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 친구도 이제 넣어주면 올라가는 길이 열렸죠.